세간의 관심은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각부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도 아주 무성하고 아마 15일까지는 이달 중순까지는 대충 후임 장관들에 대해서도 지명을 해가지고 국회 인준을 요청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법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왜?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이 3인방의 탄핵과 그런 검찰 장악, 소위 말해서 검찰 개혁을 앞서 그런 장악 때문에 결국은 검찰총장직을 중간에 사퇴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까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같으면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이라든가 사정기관을 통제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는데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폐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돼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법무장관 정말 중요한 자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정치적 해석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시킬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초기에는 좀 장관의 정치인들이 기용되는 쪽으로 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그 법무부 장관은 이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그 정치인 장관이냐, 아니면 이게 순수인데 그 예, 맞아요. 검찰 독립을 위해서 순수인데 검찰에 있는 분이냐. 이게 첫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그 순수 검찰 중에서도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과 아주 절친한 완전히 그 한마디로 이게 윤석열 라인 있잖아. 예, 윤라인. 이쪽으로 이게 완전히 친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조금 위에 약간 이게 그좀 중도적인 이런 데 포용 통합을 해서 약간 이제 그 중도 쪽으로 가면서 좀 이게 기수가 약간 높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느냐.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기준에서요, 제가 보기에 정치인 장관 안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인 장관 문재인 때 조국이 추미애 박범계 보세요. 조추박 이 법치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법치 공정 정의 상식 전부 이게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조국인에게 유죄수가 대법원에 기각됨으로써 완전히 이제 교도소 초읽기 들어갔죠? 추미애도 이게 그 정치자금 50만 원이 아들 것도 재수사하고 지금 이게 고소고발이 한 25건 있거든요? 조사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박범계 있잖아요. 박범계도 이게 패스트 트랙 피고인이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한동훈 때문에 고발 들어갔죠? 그리고도 이게 또 이재명 때 채팅방에 들어간 거야. 대선 때 이재명 채팅방에 박범계가 들어갔다니까요? 따라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 중립. 이거 이게 그것도 또 지금 조사 들어갔죠? 고발될 상황이고, 고발됐죠. 안양지청에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조추박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있잖아요. 완전히 그 법치를 파괴시켜버렸잖아.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정치인 장관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 장관 같으면 이게 뭐 원희룡이나 권영세, 유상범 이런 분들이 거론됐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순수인데 그 검찰의 독립 중립을 위해서 검찰 쪽에서 뽑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두 번째. 아마 이게 동기 중에서 뽑으면 딱두 명이 유력합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당선자고 이게 연수원 동기면서 최측근 두 명이 있거든요. 23기죠. 23기. 그게 바로 이제 그 강남일. 강남일. 그 다음에 구본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두분다 이게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좀 이게 기한가 있죠? 지금 물 먹고 있죠, 한동훈이 속된 있다, 말. 법무연수원. 다 이게 대검 차장까지 다 하신 분들이죠? 강남일 연구위원은 총장 때윤 당선인이 바로 그 밑에서 대검 차장했지 않습니까? 강남일은 이제 그 경남 사천입니다. 경상도예요. 경남 사천. 그 다음에 그 대하고등학교 있죠. 진중과 대하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법대인데요. 법대 그 87학번이요. 제가 이제 그 서울법대 1학년 때 기숙사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기숙사 대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 강남일 그 형이 4학년이었어요. 제가 그 강남일 시험 칠 때 찹쌀떡하고 여다고 이게 사다 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예. 아주 이 강남일 이분이 굵직굵직한 사건 많이 했어요. 예. 마지막에 대전 검사장도 하고 고검장, 그 다음에 이제 자천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자천되어 있지만 상당히 그 수사력이 뛰어난 예. 이런 분입니다. 상당히 강남일 이분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기 중에 하나가 구본선 있죠. 예. 구본선은 이제 그 이분은 이제 그 23기인데 인천이에요. 인천. 그런데 이분만 전부 거론되는 분 중에 다 서울법대인데 구본선은 이제 그 서울대 교육학과 나왔습니다. 아, 사대를 나오셨네. 서울대 교육학과. 예. 아주 그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하죠. 부인이 YTN 앵커 실장 했죠. 지금도 뭐 앵커죠. 부인이 YTN의 앵커 실장이고 이분도 그 상당히 그 굵직굵직하게 많이 거치고 예. 중요한 게 구본선 이분은 왜 얼마 전에 김오수가 총장 될 때 김오수가 지금 검찰총장이잖아. 예. 그때 그 마지막 4배수로 올렸죠. 마지막 4배수 올릴 때 구본선하고 그렇죠. 김오수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 배성범하고 그다음에 그 조낭반이라고 배신한 예. 우리 쪽에 넘어온 예. 이게 4명이 올라가고 마지막까지 총장이 올랐던 분이 구본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 중에 간다면 강남일 그다음에 구본선 이 두 분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외에도 지금 조상철 전 고검장, 서울고검장이죠. 예. 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최근에는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이 또 급부상한다. 예. 이렇게 지금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분, 뭐 친윤 라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그 여러 보도에서요. 갑자기 이게 급부상하는 분은 한찬식이고요. 예. 그다음에 모든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분은 조상철입니다. 예. 한찬식하고 이제 조상철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찬식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우리가 유명하죠. 바로 그 동부지검장 할 때. 예. 동부지검장 할 때인데 그 추미애 그 아들 그 황제 있잖아요. 예, 황제 휴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전에 그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가 있었죠. 예. 동부지검이 예. 그 두 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 한차씨 이분은 이제 그 동부지검장 때인데 김은경 블랙리스트를 기소를 하고 예. 그때 뭐 잘못돼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렸죠. 그때 이제 주진우 담당 형사 그런 게 담당 부장검사가 주진우 예. 지금 인사 검증팀장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때 차장도 옷 벗고 그다음에 그때 옷을 벗은 분이 한찬식이죠. 한찬식은 이제 그 서울 출신이고요. 서울 출신이고 이제 그 성남고 서울법대 놓는데 이분이 좋은 점은 이분이 21기입니다. 21기 그러면 윤석열 당사가 23기잖아. 한참 선배네요. 그럼 여기 김오수가 20기예요. 김오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21기라는 말은 조직이 조금 안정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23기로 넘어가면 법무부 장관이. 예. 그럼 이게 총장부터 줄줄이 확 물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네요. 그럼 이게 그 한찬식 이분은 이제 21기고 나름대로 동부지검에서 블랙리스트 하다가 강직하게 옷 벗었잖아요. 예. 또 수사력이 있고 하니까 이분이 되면 이제 총장을 23기부터 쭉 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기 총장을. 김무선은 아니 1년 뒤는 어차피 나가니까. 김무선은 자동으로 물러나겠네요. 뭐 물러나든 1년 뒤든. 예. 따라서 이제 조직의 약간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한찬식 이분들이 그 상당히 유력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은 조상철이죠. 예. 이분은 이제 그 서울 고검장 그만둘 때 인상이 남잖아요. 서울 고검장 할 때 그때 추미애 그 아들이 항고했잖아요. 예. 그때 바로 직접 재조사해. 서울 고검에서 직접. 직접 수사하라고 그랬죠. 원래는 이제 그 항고 사건 오면 그냥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기각식이잖아. 예. 근데 고검에서 추미애 아들 사건을 직접 재조사해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아주 이분도 강직한 분이에요.
조상철은 이제 윤석열하고 동기는 동기인데 크게 친하지 측근 아닌 것 같아. 예, 측근은 아니죠. 23기는 맞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기 아까 강남일이나 구본순만큼 이런 데 그 윤석열 라인보다는 상당히 실력으로 보면 이게 제일 잘 나갔죠. 제가 보기에 연수원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초임지고 구치직구장을 다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검찰에서 가장 유능하게 잘 나간 분이 조상철입니다. 로얄 코스로 거쳤군요. 그렇죠. 이분은 고향도 충남 홍성이니까 충청도 그 대목론이고 부친이 전에 국회 부의장하신 조부영, 예, 조부영 전 의원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의도 고등학교 서북대 농군 아주 엘리트 전 코스를 거쳐온 거이죠. 예. 뭐 저는 이게 조상철도 상당히 무난하게 괜찮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익한 전 남부지검장은 어떻습니까? 이 총장이 윤석열 되면서 바로 옷을 벗었죠. 아마 선배에서 옷을 벗었던 그렇죠. 것 같던데. 권익환은 이제 1년 선배죠. 윤석열은 23기인데 권익환은 이제 22기거든요. 예. 이분들이 그 서울이고요. 여의도 고등학교 설북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철이나 권익환이나 전부 이게 여의도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서울 출생이죠. 중앙고가 뭐 대세라지만 여의도고가 지금 이게 법무에서는 아, 상당히 대세고요.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조직에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면 기수가 약간 높은 한찬식, 조상철, 권익환 이런 분들이 유력할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개혁해가 완전히 측근으로 가서 그들에게 간다. 이러면 이게 강남일이나 구본선 이쪽도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서정욱 변호사가 진짜 법무장관감으로 최고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에서도 우리 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가셔서 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이상한 변호사가 가지고 뭘 그 당선인의 뭐 경호차까지 막 이렇게 사진 찍다가 쫓겨나면서 또 뭔 말썽이 많더라고요. 아.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똑똑하신 서 변호사님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아까 이제 그 후배 뭐 사진 올려가지고 그 그만둔 네. 그 사람에게 정치인이고요. 네. 지금 이게 이두하 변호사가 그 인수위 가 있고요. 지금 이게 법무 쪽으로는 부산대 교수하시는 정성윤. 정성윤 이분이 검사하다가 부산대 로스쿨 교수인데 제하고 이게 뭐 몇십 년 형동 진짜 친하기 때문에 같이 이게 많이 그 정책 교류도 하기 때문에 뭐 인수위에 저도 간접적으로는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정보나 듣고 있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는 그 대신으로 간 겁니까? 얼마 전까지 나 전화해 보니까 코로나 걸려갖고 집에 있다고 하고 저는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두하 변호사는 이제 법무보다는요 예. 좀 이게 문체부 네. 문화 이쪽에 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떼고 검찰총장의 지하에 진짜 검사들이 검찰이 독립해서 원래대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무장관이 아까 이야기한 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조추박, 조주박, 조롱박이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처럼 권한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법치를 지키는 그런 법무장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요 윤석열 당선자가 유일하게 추천 안 받는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다른 부처는 전부 뭐 추천이 많이 들어오잖아. 예. 근데 이 법무부는 내 전공 분야야. 추천을 유일하게 안 받고 있는 부서가 법무부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조추박 있잖아요. 예. 이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무법부 장관이지. 예. 법이 없는 무법부 장관들 아닙니까? 이 세 명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예. 결론적으로 제가 근데 이거 한비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한비자. 한비자가 근데 중국의 법가 사상 아닙니까?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이 강한 나라도 없고 영혼이 약한 나라도 없다. 봉법자강,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즉 국가 그러면 곧 나라가 강해지고 봉법자약,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결국 이 법치가 실현되면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해지는 나라는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그 위에 문재인이가 얼마나 이게 우리 법치를 형이화시키 버렸잖아요. 예. 법치를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했잖아요. 법치가 지금 이게 법이 어디 살아있는 분야가 없어요. 완전히 뭐 비옥한데 우크라이나 보면 이게 마리우폴 그냥이 먼지처럼 되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법치가 형이화 돼 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이게 법무부 장관부터 제대로 이게 뽑고 그리고 이제 그 김오수도 빨리 이게 정리해야죠. 정리해가지고 이게 검찰도 정상화 시키고 뭐 공수처든 다기 권력기관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법치를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상당히 저는 윤석열 당사가 정봉 분야잖아. 예. 제대로 이게 잘할 거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은 허수아비 총장이고 뭐 화분과 같은 처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하고 아주 호흡을 맞추려고 나름대로 그냥 무진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속셈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임기까지는 그대로 좀 있게 해 주세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세술은 세 부대 담아야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오수가 물러나야만이 그동안 친문 딸랑이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신성식, 김관정, 심재철, 이종근, 이정현, 박은정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오수가 버티자 하니까 저 김관정이 같은 경우 수원 고검장 아닙니까? 이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잘 처리했다 해갖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사표 낼듯이 하다가 버틴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장관이 정해지면은 뭐 늦어도 7월 중에는 검찰 인사들이 거의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오수가 그 자리를 물려줘야만이 또 법무장관의 또 인선에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후배도 임명할 수 있고 이 장관에. 예. 그래서 김오수 거취가 아주 관심사이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친문 검사들 상당수가 뭐 그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은 뭐 좌천이 될지 스스로 옷을 벗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역대 예를 보면요. 굳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예. 나중에 그 청문회 통과되고 뭐 이게 그 한참 뒤에 7일 8일 너무 늦게 인사할 필요가 저는 있는가? 예. 옛날에는 그 법무부 장관 지명하면서요 즉시에게 검찰 인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빨리 오래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너무 이게 검찰 인사를 미룬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정광석과처럼 빨리 이게 썩은 이게 종기 도려내야죠. 예, 오래 둔다고 살아 안 됩니다, 종기. 그러니까요. 그 아까 이게 박사님이 정확하게 여러 명을 찝어줬는데 그 중에 그 가장 심각한 거는 이게 그 심재철이죠. 예. 그 외에도 이게 뭐 여러 명 찝어줬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빨리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진짜 이게 강직한 검사들 수사 다루는 검사 있잖아. 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검사들 원래 자리로 이게 돌려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가장 실력 있는 부서가 뭐 제주지검이다. 전부 이게 기안가 있으니까. 예, 예. 또는 이게 법무연수원이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요. 한동훈에게 그냥 과감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자고 오면 할 이유가 없어요. 좌파들에게 한동훈이 오면 안 된다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뭐 굳이 삑삑 돌려가지고 뭐 외곽 보낼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제가 정보를 하나 들은 게 TV 조선의 그 법조 출입하는 고창 기자가 있어요. 네. 아주 똑똑한 방송도 많이 합니다. 한동훈을 이게 한번 만나가 취재를 한 거예요. 한동훈을.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중앙지검에 오면 이제 그 뭐 문재인이가 먼저 죽고
수원지검에 가면 이재명이가 죽고, 그 다음에 남부지검 가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 죽는다. 이런 게 우스갯 소리가 있는데, 그 기자가한테 한동안한테 물어본 것 같아. 아니, 검사장님, 그 수원지검장 이야기가 지금 많이 시중에 떠도는데, 수원지검장 되면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 물었대. 그랬더니 그 한동훈이가 개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 하지 마. 한동훈이가 원래 이게 시중에 그 기자를 무시해 개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떠도는 소리가 개소리라는 거죠. 제가 보기 수원지검장 이런 데 갈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본인이 중앙지검장을 컴백해야죠. 그런 게 의지가 아닌가? 중앙지검장으로. 왜? 이제는 이게 눈치보다 실력에 따라 배치하는 게 맞다. 이래 보입니다.